은혜 받으실 말씀은 욕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주께 득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별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찰롬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욕기강의 17번째 원인과 결과 재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서경혜 권사님 또 함께하신 우리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의 은혜의 줄이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서 어디도 못 가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그품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고, 더 은혜와 감동 속에 영역 간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1대 대 6교구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재단으로 이끌어주시고 귀한 목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귀히 여기사 새 이루살람에 함께 가자 하신 목자님의 진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도해주시는 대행님과 불같은 기도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육교구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욕기 7장까지 강의를 마쳤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던 욕을 사단이 송사하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욕은 시험이 연달아오는 바람에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악창까지 온몸에 덮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욥의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왔지요. 욥은 가족과 재산을 잃을 때까지는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으나 몸까지 괴로운 상황이 되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부모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내용이 나왔지요. 4장, 5장에서는 욕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욕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탄식의 소식을 듣, 소리를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 질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욕을 가르친다 했지만 그 속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었지요. 또 진리를 말할 때에도 말 자체는 옳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은 판단, 정죄, 감정이 섞여 있었기에 욕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욕도 엘리바스의 질타에 감정이 상하여 맞받아 대항하는 모습이 나왔지요. 오늘부터 살펴볼 8장에서는 욕의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하는 데에 바로 수아사람 빌닷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는 온유한 사람이어서 감정적으로나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회적으로 욕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우치며 영으로 양식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과 친구의 이런 변론, 아니면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런 어떤 말,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 교훈을 많이 또 삼으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르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영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틀리고 맞고를 살피는 것뿐 아닌 그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고 변화될 것을 찾고 내가 왜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유를 찾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빌다시 말하는 그 말에 옳고 그름뿐 아니라 그 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시고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욥기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합니다. 그동안 욕과 엘리바스가 특격태격 변론하는 것을 잠잠히 듣고 있던 빌닷은 욕을 향해 점잖게 권면의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 궁금하며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로 깨우쳐주기 위해 애를 쓰지요. 욕이 계속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은 욕 자네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했고 많은 사람을 훈도하여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고통 중에 있다 해서 이처럼 광풍 같은 말을 계속하면 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풍이란 미친 듯이 산앞에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태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며 배가 파손되고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 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욕과 같이 비질리의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광풍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태풍이 불었을 때의 피해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보셨죠? 내 말이 비질리의 말, 또 악하고 독한 말들이 이 광풍과 같이 태풍과 같이 내 삶을, 내 주변을 해롭게 하고 또내 삶을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면 그냥 그 괴롭고 힘들다는 감정, 이 마음을 입술로 토해내야 속시원하다라고 생각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리가 없을 때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광풍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올 때는요. 그것이 태풍이 임하여서 집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피해 상황이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삶에 그런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의 괴로움이 악이 입술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어야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 여러분 평안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끄떡끄떡 하시겠지만, 실상 내 삶에 다가오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이 그래요. 근데 그걸 다스려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입에 나오는 악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냅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진리와 비진리를 깨우쳐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욕과 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교훈으로 삼으셔서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입으로 드러나려 할 때, 자, 먼저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악, 비을리를 깨우치고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 입술의 말은요.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광풍과 같은 말은 내 잘못이야 라고 광풍과 같이 말하든가요. 나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건 광풍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래서 도리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광풍과 같은 말은요. 자꾸 이 말로 인하여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불평과 원망 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 더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이러한 삶이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광풍과 같은 말 그러인하여 죄의 담을 쌓지 맙시다. 우리가 비질리의 말을 하면 사단의 올무가 되어 시험 환란이나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풍 같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뼈아픈 상처를 주며 고통받게 하지요. 나는 그냥 말한 마디 하고 지나쳤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든, 들은 상대는 그것이 상처로 마음 안에 기억되어져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데 나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폭풍과 같은 내 말들 비질리를 쏟아내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 또 현재도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도. 이것이 내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악의 모양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는 말, 원망과 탄식, 저주 등의 말이 바로 광풍에 해당합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풍과 같은 말은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말한 네, 마디가 상대에게 믿음과 은혜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과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실족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직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모임 중이나 상담 시에 자신의 말을 주의해야 하죠. 머리 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은혜를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불씨에서 큰 화재가 나는 거예요 산불이 났을 때 불씨 하나로 인하여서 담배꽁초 껐는데 그 불씨로 인하여 산불이 크게 나고 며칠 몇 주를 불이 나서 끄지 못하는 이런 피해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작은 불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당시 백성들이 나와 심한 고역과 짐을 덜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광풍과 같은 말로 답하여 화를 자초합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고 엄히 말하였지요. 결국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 백성들과 왕 사이는 벌어지게 되었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사람의 몸 중에서 작은 지체로 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의 작은 키가 향방을 결정하듯 사람이 그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교회 안에서도 가령 오해되는 말, 이간하는 말로 성도들 안에 화평이 깨어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깨달아 결코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비질레 말, 또 험담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허물을 말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말. 그런 말을 또 전하는 말. 그로 인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불신케 하고 그래서 떠나게 하고 떠나서 어디 가든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만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후회합니까? 또 비질리 가운데 살게 해서 그내말 한마디가 영혼을 실족해 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전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 말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나도 들어서 전했는데 아 이게 거짓말을 내 전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전했던 그 사람한테 다시 이말 정정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그때 이거 판단하는 말이었어요. 정제하는 말이었고 거짓말을 내가 전했네요. 그래서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들을 보죠.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성도가 떠나기도 하고 실족당하기도 하고 사망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말들을 내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여 회개할 수도 없으니 시험 환란 중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들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한 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아. 항상 선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로 혀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기 8장 3절부터 4절에 빌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틀리게 하거나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처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판단하여 잘못된 심판을 하지도 않으시며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잘못된 심판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은 잘못된 심판이 있지요. 때로는 여론 때문에 바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데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든 시험이든 이유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요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 그처럼 죄값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의 친구들은 평소 요의 자녀들이 욕과는 달리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죄값으로 데려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욕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욕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면 자녀들에게 무슨 재앙이라도 임할까봐 자녀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욕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번제를 드릴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을 아, 이게 내 네, 잘못한 게 어떤 재앙으로 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선악관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삶 속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했을 때, 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미워하시면 어떡해, 싫어하시면 어떡해, 재앙이 임하면 어떡해. 이거는 욕과 같은 두려운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낀다면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변화될게요. 더 잘할게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워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런데 욕은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본인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름대로 살았지만 자녀들이 그리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변화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변화,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 재앙을 만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주는 행함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에서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하지도 못하고. 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한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녀가 나를 보며 빛 가운데 질릴 가운데 사는 그 부모를 보면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녀에게 보여야 돼요. 요분 스스로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대신 나의 어떡하든 번제를 드림으로 부족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채워주려 했지만 그럴수 없는 거잖아요. 다 1대1의 관계예요. 자신, 자녀와 하나님과의 다 1대1의 관계이고, 자, 그 관계에서 그럼 어떤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변화된 부모의 모습. 그리스도 양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 모든 대화 속에 선과 덕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크신 마음을 전해 주는 그런 부모의 행함과 그런 열매를 볼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대신하여 중보하고 내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 세상을 짝하고 있는 자녀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러한 여러분 스스로의 변화를 더 살피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볼 때, 아,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짜증내? 아직도 왜 혈기네?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투어? 내가 뭐 잘못할 때왜 이렇게 혈기로 나를 지적해? 라고 한다면, 그것부터가 본의되지 못하는 거죠. 변화된 내 모습이 자녀에게 이 성결의 복음을, 목자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또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시험 환란이 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시험과 연단이 왔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더큰 믿음의 성장이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에 기뻐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시험환란이 임할 것이요 그 시험환란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환란이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리했죠. 다윗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하니 혹독한 보응이 따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받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원수마귀에게 송사를 받아 큰 시험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더더구나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다윗이 범죄하여 원수마귀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니 하나님은 영계의 법칙에 의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내가 회개하니 죄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보응으로 연단이 따를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럼 예고 받았으니까 그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낳은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내 죄로 인해 보을 받았으면 보으로 인해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사함 받으면 그러면 이거는 축복 아닙니까?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여, 어떻하든 허물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허물 잡으려고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 죄의 보응이 왔어. 죄의 봉이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관한 공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후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유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공입니까? 죄를 범하면 병이 재발되어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공이. 그런데 죄를 범치 않으면 완치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이든 또 치료든 이 말씀 안에는 치료도 있는 거예요. 아, 내 질병이 병에서, 죄에서부터 왔고. 그러면 그게 바로 원인이죠. 죄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 내가 죄사함 받으면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이게 질병에 관한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형통치 못한 일시험할란의 원인 또한 바로 나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기도 다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원수마기로부터 지킴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진리 안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 신속히 문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요비 자신에게 닥친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다라고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있으니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친구 빌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교훈을 삼아야 하지요. 내게 닥친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원인을 주변 사람, 환경, 뭐 부모, 조상에게서가 아니라고요. 내게서 찾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그 문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주음들의 신방을 통하여서 정확히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다, 빌다, 빌다슨 요백에, 욕기 8장 5절부터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배 친구들, 친구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기 5장 1절에서 욕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고 비진리를 가르친 반면 빌닷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빌라고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닷의 겉면과 같이 요비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먼저는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마음에 악이 있어 광풍처럼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이런 악한 말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할래하여 깨끗이 하는 것이죠.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였다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죄성,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마음의 죄악이 벗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버리는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돌이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회계했는데 문제 해결 없어요.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계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서쪽으로 갔다가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 서쪽으로 가는 게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멈췄어요. 멈추고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멈춰서 회개했어요. 자, 그리고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회개해 놓고 또 가요. 서쪽으로 계속. 이거 절대 회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킨 게 아니에요. 돌이킨 건 뭐, 어떻게 하느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로 간 서쪽으로 갔던 걸내 입술로 토설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요 이게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못하시는 분들 입술로만 토설해요 잘못했어요 제가요 짜증 냈고요 혈기했고요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이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회가 아닌 것이고 돌이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할래하고 청소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맨날 잘못했다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여러분 맨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신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 그냥 안 들어요 왜 내일도 또 그럴 거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이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 또 다시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니까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면 그리고 또 노력해야죠 기도하는 거 명심해서 이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말은 회개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숙... 여러분 우리 습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죄를 지었던 습관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저의 모습 용서해 주시라고 입술로 토소라고 회개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요. 이거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회개하면 돌이켜지는 줄 알아요. 회개하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깨달았어도 내가 가슴을 치고 이 잘못된 내 모습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죄가 내 몸, 나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이 한번 깨우치고 깨달았고 그냥 몇번 기도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몸화 돼버렸어요. 내 자신화 돼버렸어요. 살점을 여러분, 살점을 잘라내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죄가 내 살점화 돼버렸다니까요. 굳은 살처럼 베어 있다니까요. 이런 습관들을 고치려면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거 잊지 말고, 삶에서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행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행함과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단열 처리하고, 다음 날 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세상에 재미난 거, 즐거운 대로 듣고 보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것을 온통 내 마음과 내 관심이 그곳에 가 있으면서 어찌 변화되겠습니까? 대회에다 말씀하셨죠? 당의장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일이라고. 모든 삶이 주일로 거룩하게 사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일하루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려운 분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행복하고 기쁘게 거룩하게 이 주일을 보내십니다만은, 여러분은 평상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엇에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젯밤 기도했던 내 안에 죄악을 버리기 위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죄악을 버리기 위해, 불평과 원망, 판단, 나는 왜 이렇게 보고들, 스쳐 지나가는 거, 보는 대로 판단하는 이런 습관들,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로 깨우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그러나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그만큼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 안에는 피 흘림도 있는 거고 눈물, 콧물이 흘러야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삶에서도 하시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삶에서도 뭘 먹을까 무엇이 재미날까 요즘에 뭐가 유행일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질리를 어떻게 버릴까 그래 내가 입을 열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던데 또 남을 수근수근하던데 이런 습관이 돼 있는 나를 고쳐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직장에 출근하는 그차 안에서. 아, 나 이런 불평, 불만들 버려야지. 아, 내가 왜 쓸데없이 세상에 이런 가십이나 뉴스 보면서 그런 걸로 왜 누구를 질타하고, 왜 누, 누구는 이렇고, 왜 정책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일까? 나부터 잘해야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걸까? 세상에 돌아가는 정책을 가지고 논한다고 이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 불리익은 뭐가 있나요? 자꾸만 불평 원망이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나는 내집 하나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런 불평 원망만 쌓아가는 거예요. 아, 이러, 이것들 버리자. 그래, 내가 직장에 가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출근 길 안에, 출근하는 차 안에 운전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가는 수고와 노력. 온통 그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변화돼요. 그런데 기도 시간 단열조로 두시간은 그렇게 해 놓고 내 나머지 22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내몸자기화돼 버리니 죄가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참회개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분명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의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마음과 행함이 바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집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집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만 보고, 또 말하는 그 말만 듣고, 정직한가 아닌가 평가하지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변화돼야지, 새로워져야지라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직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구하는 시작인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해 가셔야. 내 마음이 의로운 집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의롭게 할때 빌다시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하죠. 자,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였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욕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루었던 모든 것다 이제 물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하는 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은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삶에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무 상태가 됐습니까? 자, 욕과 같으십니까? 그때 내 마음이 의로운 집이 되어지면 아버지는 다시 창대하게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녀도 재물도 없으니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라가야 하지요. 자, 그러려면 먼저는 광풍같이 쏟아냈던 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청결케 하며 하나님께 국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형통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다의, 빌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먼저 광풍과 같았던 내 입술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10년 전 세상 사람, 내 배우자, 내 부모, 자녀 간에 또내 이웃, 하니 뭐, 떠난 사람 어느 누구든 내 입에 말이 어떠했던가?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그래서요"라는 거 없습니다. 내 환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너무 찌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거는 이유고 변명이어서 회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 내 잘못이에요. 광풍과 같은 말을 쏟아내었다면 내 안에 악으로 인함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낮추어 회개하시고 그 말을 내었던 마음을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의 마음도 있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불리익당하면 싫은 마음도 있고 감정 상한 내 모습도 있었고 미운 마음도 있었고 판단 정죄 수근수근함도 많이 있었고 말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함께 그 말을 내었던 마음의 비진리의 속성들도 찾아 회개하시고 그런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돌이킴이요 마음을 청결케 하 청소를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하면 지금의 말씀. 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시니 그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대케 하시니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도 318명이나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 뿐인데요. 나는 가진 게 없고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부모를 떠나 인색하고 이기적인 외삼촌 밑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했지만 연단 후에는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시작이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도 창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마음이 청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이유와 변명, 원망만 늘어가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 끌어다니고, 저 사람 끌어다니고. 그래서 불평 원만망해요. 그러면, 보면, 회개가 아니에요. 어, 자기는 회개했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보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일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의 빚을 악을 벗어버리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손해 보는 것 같으면 화가 나죠. 감정 상하죠. 왜 나만 손해 봐야 돼? 그러니까 가서 싸우고 다투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손에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선을 쫓고 진리를 쫓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해 보아도 선과 진리를 쫓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해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면 하늘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오는데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가 깃들듯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변질된 변기하는 이런 모습도 볼수 있어요. 자 그것 또한 당인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치는 신앙생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뒷걸음질치는 신앙생활로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상급을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다시 회복하면 나는 거예요. 이 또한도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 또한도 여러분들이 창대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서 그것을 키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이렇게 되어지면. 아버지 아님이 그때 그때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처음에는 평신도에서 권찰 집사를 거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직분도 사명도 삼모하죠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구역장에서 조장, 지역장으로 인정받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성장에 따른 축복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성장, 직분과 사명도 같이 여러분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을 잃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직분도 있고 사명도 감당했는데, 믿음을 잃어보세요. 직분도 사모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죠. 그리고 사명도 놓고 싶죠. 믿음과 같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감당해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과 믿음도 잃어서 사명도 사모, 감당하지 않고 사명도 놓아버렸고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야너나 사랑하지 않구나 라고 하시니 시험할란 원수만 사다니 시험할란을 가져다 주고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육, 육적인 가정일터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하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변화와 함께 사명도 직분도 내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돌아보면 그러면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연단에 대해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키워왔는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러 인하여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네. 가정일터 사업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절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더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빌다슨 요백의 욥기 8장 8절부터 9절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말합니다 나만 옳다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우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한 것은 유비나 친구들은 이 땅의 사로운 삶이 불과 몇십 년에 지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인생의 연륜이 짧으니 지식이 막매하다. 망매, 즉, 견문도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 이치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했습니다. 즉,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며 수시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지식만을 옳다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수천 년을 거슬러 내려온 선진들의 지식을 배우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 지식이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 천국과 지옥,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요. 노아는 어떻게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지, 모세는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또 연단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죄의 보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깨끗해 온전히 나왔는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욥기 8장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과 행함, 그들의 말등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비교되어 심판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선진들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분별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욥기 8장 11절에 빌닷은 요에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빌닷은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여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식이 많고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친구들도 지식이 많아서 종종 고차원적인 비유를 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총동원하여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애쓰고 있지요. 이전에 엘리바스가 말할 때에 요비 감정이 상해서 그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빌닷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말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양 떼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 부서의 머리 되는 분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윗사람은 반드시 사랑과 덕을 갖추어서 완곡한 표현으로 아랫사람을 깨우쳐 줄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와 절제가 있어서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하며 항상 성령의 주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빌다시 비유로 말한 왕골은 한 해살이 풀로서 줄기가 질기고 강하여 돗자리, 방석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왕골 하면 뭔 어떤 건지 몰랐을 텐데 오늘 또 지식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갈대는 잘알수 있습니다. 갈대는 여러 해살이 풀로서 줄기는 수경예품 또는 돗자리 재료로 쓰입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모두 마른 땅이 아닌 물가의 진펄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지요. 그러면 빌 다시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여 요백에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골이나갈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요백에서 나온 광풍 같은 말은 그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요백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그처럼 악한 말들이 나왔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글다시 요백에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여복의 친구, 자네 입에서 광풍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자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가 건강할 때는 자식들의 번제도 드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고통이 찾아오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졌고 결국 자네의 마음이 악하기에 광풍과 같은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욥기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것은 풀르러도 아직 벨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니 했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골이나 갈 때는" 말씀드린 대로 물 물가 또 이제 습지 같은 데서 자라나는데 자 여러분들의 말과 행함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내가 이래서 믿음을 잃었고 이래서 충만함을 잃었어요라고 말하지만 진리로 비춰보면요 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흔들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삶 속에 시험할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나에게서 찾을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배 친구 빌닷의 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시험할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해결받지 못합니까? 시험할란이 있습니까? 물질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원인을 내 안에 비진리에서 찾아서 그 죄성과 악과 행했던 비진리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달은 바를 마음에 명심하시고 기도하며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셔서 항상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배 친구 빌닷의 말을 교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무 상태가 되었습니까? 시험과 연단 중에 고통 중에 이젠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분명 성경은 아버지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이제 내 시험할란과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문제결 받고 살아계신 아버지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들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나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하야주 없어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주 없어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먹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